없는 걸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다 했으니까 그럼 인정을 하고 아예 그럼 안 돼. 이거 다시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고집을 부리잖아. 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이 얘기 하지 말어. 아유 자기는 아, 맨날 알아서만 진짜. 한다 그러면 뭐해 그 아, 잘못된 거를 아 열받아 죽겠네 야 서건아 일해놓고 아이 엄마 말 좀 들어요 엄마 말이 맞잖아요 아 나 참 진짜 열받아서 못하겠네 진짜 아이 아이 그러면 열은 맨날 받으면 어떡해 어? 무슨 말만 하면 열받고 아이 잘못되면 맨날 저러니 어떡하냐고 공사를 잘못하면 다시 땅을 파야 할 수도 있으니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용 때문에 축사는 남의 손을 빌릴 수가 없다. 뭘 가지고 오는 거야? 아, 하우스 질 거. 기둥술 파이프예요.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거의 부자가 함께 만들었다. 닭장 있던데 거기 하우스 지러 갈게요. 내려오세요. 오늘은 빈 공간에 사료를 보관할 하우스를 지을 계획이다. 땅만 다져 놓았는데 뭔가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은 듯하다. 공사를 있다고 해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천지에. 나 같으면 아주 그냥 호를 쭉 파놓겠다. 그 물돌이 저 물 내려오면은 어? 물 빠지게 만들어놔야지. 그러면 오늘 공사 못해요. 포크레인 작업부터 다시 해야 돼. 7m20 딱 해서 재서 거기 딱 표시해놓고 다 준비해왔잖아. 근데 안 해. 물돌이 칠 공간 없고 작업 공간도 겨우 나와. 쟤 보라고. 그게 7m20만 나오나. 아, 나 참말로. 여기 안에다가 집 질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다 그냥 콩깍지 쌓을 거잖아. 하우스만 지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냥 땅 모양 생긴 대로 그냥 그대로 지면 돼요. 너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라고. 내 맘대로 하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네 맘대로 해. 나중에 네. 헛소리 하지 말고. 시작부터 목소리가 높아진 부자. 과연 공사를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이 높이는 어떻게 할 건데? 이대로 그냥 생긴 대로 꼽을 거야? 네, 저 눈대중으로 맞출 거고요. 조금 낮은 것만 올려주고 높은 것만 좀 더 때려받고 해갖고 눈대중으로 높이를 맞추기 위해 망치질을 시작한 창빈 씨. 아들 서건 씨 표정에 불만이 가득하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아파. 그렇게 다 박아놓으면 안 된다니까 높이를. 쟤 다 박아야 돼. 그러면 이거 만약에 주둥아리 찌그러지면 안 들어가 할 때. 아 그라인더로 이렇게. 그럼 50개를 그라인더 다 잘라야 돼. 그럼 일이 너무 많아져. 이걸로 갖다가 좀 덜 박힌 거 뽑아내고 많이 너무 튀어나온 것도 해서 눈대중으로 딱 맞춰갖고 이게 5cm 이하로 차이나면 그냥 오케이 오라이 그냥 바로 할 때 끼는 거야. 아니 이 높이로 다 박잖아요? 다 찌그러지고 다 잘라야 되고 이대로 막 때려 박으면 보시면 여기도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지잖아요. 이게 좌우나 찌그러지면 활대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라인더로 잘라도 그라인더로 자른 단면이 자르기를 왜 잘라? 네. 살짝만 이렇게 윙 돌리면 되는데 그걸 왜 또 살짝 찌그러진 것만 얘기하지 많이 찌그러진 것도 안 돼. 그래서 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의견이 맞는 게 없다. 서로의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잠시 후 복란 씨가 커피와 과일을 가져왔다. 아들을 살피는 복란 씨. 아들. 네? 왜 얼굴이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얼굴이야? 왜 또 아빠가 의견이 안 맞았어? 부자가 함께 일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 좋아하시는 걸로 드셔. 배도 있고. 왜? 아빠는 자꾸 이 높이까지 박으라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말뚝 높이까지. 근데 안 박히니까 이제 한마디를 하잖아. 한마디를 하면 주둥이가 휘어져요. 아 이렇게 해. 나중에 그라인더로 다 다시 깎아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로 해갖고는 안 휘어진다고. 내가 지금 저 빨간 걸로 지금 박았잖아요. 저걸로 박으면 주둥이가 안 휘어. 네? 덜 박힌 거 조금 더 박고 많이 박힌 거 조금 빼내서 맞추다. 여기서 봤을 때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일자로 딱 맞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활대 끼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3범인이라서 진 거 그렇게 진 거거든요. 나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그냥 내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거든. 아빠 이렇게 지금 박아놓는 거야. 이거 3주가 3주 걸려 이렇게 하면. 서건 아빠
그냥 그래도 젊은 애 생각이 좀 자기 생각하고 틀려도 좀 따라갈 땐 따라가죠. 그 자기 고집으로만 막 하면 일이 힘들어. 나는 둘 내가 다 똑같구만. 서건이 또 편드는구만. 자기는 일을 하면은 오래 꼼꼼하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바쁘니까 얼른 이거를 하우스를 져야 되니까. 그래도 뭐 얘가 한 거 뭐 그렇게 뭐 큰 문제 없잖아. 얘 방식도 한번 생각해 줘도 되지 않냐 이거지 나는. 알았어. 일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남편과 효율성을 따지는 아들. 언제나 두 사람을 중재하는 건 아내. 고래 등에 새우가 터진다. 남편은 자기 하는 대로 안 하면 무조건 나보고 아들 편 만든다고 뭐라 하고 아들한테도 뭐라 하고. 중간에서 그게 힘들어요. 결국 하우스 공사는 중단됐다. 토목과를 나와 회사를 다니던 서건 씨는 4년 전 축사를 함께 하자는 엄마의 권유에 귀농했고 모자는 손발을 잘 맞췄다. 그런데 1년 전 아버지가 오면서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거의 뭐 매일이죠. 왜 그럴까요? 일단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권위주의의 상징, 예, 그냥 가부장적이시고, 예,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화 자주 내시고 고집 세시고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그냥 버럭버럭 하셨죠. 저는 아버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서건 씨도 알 수가 없다. 한편 복난 씨도 심란한 마음을 달래러 일거리를 찾았다. 아, 감옥 나무인데 이게 나무에서 말르도록 못 딴 건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제 10월 달에 따줘야 되거든요. 이 나무가 마감옥 나무라니까. 다 이게 우리가 마감옥 나무가 지금 한 30개 넘어요. 나무 좋아하는 남편이 심은 것인데 관리를 하지 않아 주변에 잡목이 무성하다. 길이 없으니까 내가 아니 풀을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 또 소리를 듣고 시간이 없어서 못 잘랐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아니고 조금 했을 때 이게 저렇게 풀이 저렇게 사람 키보다 더 크게 해갖고서는 그러면 비기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이게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벌레가 물렸는데 눈 한번 봐요. 지금 방금 물린 거예요. 방금 이 마감옥 따라온다고 여기 들어오는데 아 못 살아 내가. 많이 부었어요. 그러니까요. 물려갖고 물려도 꼭 눈 주위를 물어서 약 바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마감옥 수확도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 얼마 전에도 벌레가 눈을 물었었다. 그 약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약 발려러 온 거지. 없으면 병원으로 가야 돼.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 이 정도는 일상이다. 벌레 물리고 벌에 쏘이고 아무튼 뭐 맨날 이제 그래. 저는 또 그런 유난히 제가 또 그렇게 그런데 잘 벌레 이런 벌 이런 거 잘 쏘이고 물리고 해요. 여기서 더 붓거나 덧나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 그날 오후 올해 가장 큰 공사가 남았다. 소 물통 네. 그거를 이제 얼른 연결을 해야 되잖아. 날도 네. 추워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가서 이제 그 원래 그 처음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저 옛날에 5년 전에 묻어놓은 거. 근데 이제 지금 아빠하고 엄마하고 틀리잖아. 엄마는 이쪽이다 네. 이다 하니까 네. 엄마부터 아무튼 그걸 해서 찾아서 그 공사를 하자고. 응? 알겠어요. 자기 내가 맞으면 어? 거기 뭐 잘 내게 하세요. 10만 원 내게. 어? 10만 원 빵 좋다.
그렇지. 10만 원? 10만 원. 대체 무슨 일이기에 거금을 건 내기까지 하는 걸까? 과연 남편 창빈 씨와 아내 복란 씨 중 내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 안에서 한 얘기는 뭐예요, 아버님하고? 아, 요게 이제 요 수도 배관이요. 수도 배관이 요 밑으로 해서 요렇게 나는 요렇게 나왔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네네. 남편은 저기. 저기. 요 두 칸 있는데. 저쪽에 저기 저만큼 물통 있는데 있지 저기. 물통 있는데. 그쪽이라는 거죠. 그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서 나오면 이제 내기를 하자는 얘기죠. 이제. 포크레인으로 축사 주변을 파는 아들. 축사에 따뜻한 물을 공급할 배관 공사 과정 중 하나인데 축사를 지을 당시 묻었던 배관의 위치에 대해 내기를 한 것이다. 봉란 씨가 주장한 위치부터 땅을 파보지만 수도관은 보이지 않는다. 물이 안 나오는데? 네? 안 나오는데? 저요? 안 나오는데? 안 나왔다고? 아니. 봐야지 뭐. 예상과 달리 봉란 씨 마음이 초조해진다. 당신은 끝. 난 저 물통 젖장. 물통 젖장이라 그랬지. 내가 언제 물통이라 그랬어? 아, 나 거쳐. 아, 물통 젖장이라 그랬지. 내가 언제 물통만이라고 찝었어? 물통 지나서라고 나는. 아, 나 거쳐. 저렇게 고집을 부려. 저 봐. 스톱. 여기 있잖아, 여기. 나왔잖아. 여기. 너 나왔지? 드디어 수도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통 지나서 있다고. 네. 정확한 위치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정확한 위치가 맞잖아 여기. 아유, 아까 또 조금 아까까지만 여기가 안 나오니까 저 포크레인 있는 데라고 여기에서 그랬어. 여기에서 여기 사이라고 아유. 그랬지 내가. 아, 그 참말로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도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지. 그래, 네. 당신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난 여기서부터. 아빠서. 그래, 인정한다니까 나는. 아빠서. 이 끝. 장어 사주면 되잖아. 왜 흘겨와 이 사람아. 저기 뭐야 속은 지금. 박가승! 박가승! 야, 엄마를 살기로 이기다니. 내가 공사를 했거든. 그래도 5년 전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내기는 남편 창빈 씨의 승으로 돌아갔다. 축사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아내였는데 남편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다. 오래전 교통사고를 당했던 남편은 후유증이 남아 쉽게 피로를 느낀다. 쉴 때 남편이 즐겨보는 영상이 있다. 초기 사냥 목장의 기록이다. 이제 막 태반에 지금 빠지는 중이거든요. 사냥 새끼 출산하는 거. 아들이 만들었죠. 다투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붙어 있는 것도 아들이다. 이게 참 대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왈가불가 해도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대견한 것 같아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아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남편 역시 어렵기만 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남편이 작업에 나섰다. 어제 시작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 겨울에서 물 따뜻하게 먹이기 위해서 수도 배관. 땅에 묻을 파이프가 겨울에 얼지 않게 꼼꼼하게 작업하는 창빈 씨. 20년 숙련공 솜씨가 여지없이 발휘된다. 오늘 석원 씨 역할은 아버지의 작업 보조. 아유, 아들이 잘 도와주고 있네. 매의 눈으로 작업을 지켜보는 봉란 씨. 파놓은 땅에 연결 수도관을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자, 당겨봐. 그. 됐어. 일단 거기에. 그때. 물통이 이 자리가 아니라고요.
아, 위치하고 상... 아이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둬. 포크레인이나 저거 해. 그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아, 진짜 이 사람은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이렇게 화만 내. 지금 필요 없는 걸 해놓은 거라고 자기가.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지금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여기. 네? 여기요, 여기. 저게 지금 여기로 와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연결하는 호수 위치가 틀렸다는 아내. 그러나 남편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빼는 게 아니지. 하나 지금 유형지물이 돼버렸어. 뭐가 유형지물이야. 이게 여기 건데. 아, 참.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없는 걸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다 했으니까 그럼 인정을 하고 아예 그럼 안 돼. 이거 다시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고집을 부리지. 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이 얘기 하지 말어. 아유, 자기는 아, 맨날 참말로, 알아서만 진짜. 한다 그러면 뭐해. 그 아, 잘못된 거를. 아, 열받아 죽겠네. 야, 서건아. 이래놓고. 아니, 엄마 말 좀 들어요. 엄마 말이 맞잖아요. 아, 나 참 진짜 열받아서 못하겠네, 진짜. 아니, 그러면 열은 맨날 받으면 어떡해? 응? 무슨 말 많으면 열받고. 응? 아이. 잘못되면 맨날 저러니 어떡하냐고. 공사를 잘못하면 다시 땅을 파야 할 수도 있으니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성질만 내요. 그리고 그냥 어? 잘못된 걸 얘기를 하면 잘못됐네 인정을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저 사람. 무조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만 하면 화내는 게 그냥 화내고 가버려요. 어디를. 아유, 힘들어라. 자신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창빈 씨는 화가 난다. 둘이서 맨날 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나만 가지고 저러니 아니, 기술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저들이. 내가 노하우가 더 있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도 애석 그러니 몰라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죠. 믿고 맡겨주면 좋으련만 항상 아내는 아들 편을, 아들은 아내 편을 드니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더 속이 상한다. 속상할 땐 창빈 씨가 자주 찾는 곳. 가까운 기원이다. 아유, 오셨습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며칠 만에 오시네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바둑은 창빈 씨의 오래된 취미다. 머릿속이 복잡할 땐 바둑만큼 좋은 것이 없다.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래도 여기서 바둑 두시는 마음이 어떠세요? 아, 모든 걸 다 잊어먹죠. 지금 이 바둑 두면 모든 걸 다 잊어먹어요. 창빈 씨는 오랜만에 바둑과 함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 시각 복난 씨와 아들 석원 씨는 온수기 설치에 한창이다. 남편이 없으니 둘이 해볼 요량이다. 네가 전기 이걸 한번 너 까봐. 갖고 와서 벤치를 갖고 와서 해봐야지. 그런데 그게 벤치야? 야, 그게 저기 전지가 이제 얘는 몰라서 그러는데. 어. 아, 참. 업자들 다 이걸로 하더라고. 전지가 이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벤치로 하는 거지. 원래는 이걸로 하는 게 이게 전 나무 자르는 전지가이로 왜 이걸 해? 내 친구들. 어? 저 봐. 아이고 있다. 네가 이게 실수를 이거 봐. 야, 이게 나무 자르는 거지. 이게 지금 그걸로 자르니까 이러면 이게 되겠어? 아이 야. 가뜩이나 짧은 대로 그 하지 말고 놔둬. 야, 가뜩이나 이게 지금 전선이 짧은데 그것까지 또 아이고. 실수 덩어리네 또. 아들도 실수. 그래도 이런 거는 아빠가 너보단 낫게 해. 아빠가 이럴 땐 필요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있을 땐 몰랐던 남편의 난 자리가 절실해진다. 남편이 없으니 공사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날 오후 목장으로 돌아온 남편이 바쁘다. 화는 났지만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사냥에게 줄 사료를 선별해서 옮긴다. 아, 이게 뭐야? 이건 주게이처 잘못 갖고 오셨잖아요. 어린 송아지, 어송. 어송 가져오셔야 되고, 여기도 육성우용은 아니야. 육성우용 순놈들 줄 거야, 소. 육성우 말고 녹색 있어요, 녹색. 내가 실수했네. 네. 깜빡했어, 맨날. 에휴. 왜 그래? 아니, 또 사료를 또 잘못 갖고 왔어요. 아빠가? 그러니 아빠가 또 깜빡하셨구나. 네.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해. 너도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해. 네가 도로 갖다 놓고 네. 다시 갖고 와야지 어떻게. 아들 앞에서 남편의 실수를 감싸준 아내. 이런저런 공사로 바빠 미뤄뒀던 잡목 제거에 나섰다. 어제 오늘 이런저런 생각이 창빈 씨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또 술 한잔 먹고 이 얘기하다 보면 또 날도 새우게 되고 집도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죠. 그게 대부분 제가 속썩여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죠.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뭐 나이 들면서 철난다고 이 나이 들다 보니까 모든 걸 생각하게 되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또 후회스럽고 앞으로는 참 잘해줘서 어?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다음 날 창빈 씨가 목장 주변 정리에 나섰다. 마가목 열매를 따다 아내가 물린 곳이다. 우리 집사람을 루퉁이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난지 내가 아주 그냥 아그작을 내려고. 그 사이 남편을 찾아 나선 복란 씨. 뭔 아빠? 어? 뭐 하는 거야? 버러지가. 어, 벌레가 나무. 어, 당신 눈을 물어가지고 어. 내가 열 받아가지고 어. 이걸 다 작살 내는 거야 지금. 아, 그 정도면 됐어.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지 뭐. 아이고, 당신이 커피 끓여주게? 어. 창빈 씨가 커피를 타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아이고, 자, 타오신 거야? 아이고. 커피 한잔 하자고. 커피 잘 먹겠습니다. 하자. 아, 뭐야? 자, 당신이 좋아하는 거. 아이고, 세상에. 이거랑 이게 뭐 사랑, 어? 사랑.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응. 그래, 이게 요새 아주 유행이야, 유행. 책상도. 저기네, 아주 뭐 완전히 이거 기모가 들어가서. 따뜻한 걸로. 아유, 사이즈도 잘 골라왔는데? 누가 코치를 해줬어? 아니, 무슨.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곰곰이 생각, 바둑 두면서 아,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자기가 화낸 게 너무 미안했구나. 응, 내, 어? 그 고집대로 하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었는데,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자기를 그냥 내가 조금 지켜보면서 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잔소리로 들렸겠지. 근데 아무튼 이제는 자기를 내가 그냥 지켜봐 줄게.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 뭐 하세요? 어우, 아들. 아이고, 일하고 가는 거야? 어. 엄마 내복을 사왔어? 20년 전에 한번 장미꽃 한번 사주고 네. 올해 또 살고 볼 일이다. 20년마다 한 번씩 해주시는구나. 20년에 한 번씩 해주니까.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보니 마음이 편해진 창빈 씨. 아들도 불편했던 속을 내보인다. 아버지, 전에 제가 말대꾸한 거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뭐 아빠 생각을 더 잘 헤아려 갖고 의견 충돌 없이 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랬으면 좋겠어. 네. 우리가 이제 저기 꿈꿨던 거 있잖아. 어? 네. 그거 그냥 다 거의 왔으니까 해 뜰 날만 남았죠. 좋은 날이 올 때 그때 또 환하게 그냥 응?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럽시다. 응. 알겠습니다.